네. 많이 움츠리게 되네. 추워. 감기 걸린 거 아니지? 감기 벌써 남자가? 걸렸어. 남자가? 아,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남자도 감기 걸렸어. 참나. 아유. 아니 근데 확실히 아.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좀 자꾸 겹겹이 껴있게 되고 네. 여러분과 했던 공약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난 겨울에 눈발 날려도 난 이거 입고 갈 거야. 안에 입었어 반팔을. 항상 외피. 지금 눈알 반팔을 이런 날씨 입으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진짜 추위 약한 여잔데 어? 바람 불면 날아갈 세라 어? 올여름도 어떻게 넘겼는지 모르겠어. 그쵸? 자, 지금 추우시죠? 엄청. 야외에서 추울 때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오늘. 일단은 햇빛 쬐기부터. 일단은 광나가 좀 안아보자. 저희 이러고 계속 가만히 있어도 되죠. 내게 줄게. 아니 이것도 체온 유지할 맞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야 사건 사고 이런 거 프로그램 많이 보잖아. 어떤 부부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지들 안고 있다가 안 죽었대잖아. 난 그 순간 이 사건 사고가 가정이 따로 있는데 아 같이 죽자. 아니 우선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있고 좀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에이 진짜. 누나 여기 되게 따뜻해. 진짜 이광라 남자 맞냐? 상남자라면 적어도 이런 걸로 땀을 좀 내고. 야 내가 온. 야 진짜 더워져. 야 광나가 누나 열받게 해볼래? 나 좀 열받게 해볼래? 누나야 뭐? 오늘 여태까지 중에 제일 못생긴 것 같아. 야! 이제 나 완전 지금 열 확 올랐어. 괜찮네. 네가 말한 털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가을이라서 불지피고 이런 건 좀 안 되지만 그치. 이 위치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사람 한 명이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쉘터로 적절해 보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잡다한 뭐 낙엽이라든가 모래 등을 제거를 해서 마른 나무를 뭐 수북히 쌓아요. 수북히 쌓아서 불을 여기다 지펴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불을 떼주면 바위에 열이 축적될 텐데 그 열로 이제 밤을 버티는 거예요. 따뜻한데? 광나가! 야! 여기 명당이야. 봐봐. 이게 진짜야. 사실 눈이 안 왔을 때는 야 누나 이렇게 할 테니까 낙엽 좀 덮어. 네. 야 싹 움푹 딱 들어갔잖아. 아. 너 조금 일 덜어주려고. 우선은 낙엽에 이 켜켜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따뜻한 보온성이 또 느껴지니까 그치. 이게 이것도 하나의 생존 방법입니다. 올리. 야, 이거 좋은데? 거의 뭐. 어떻게 돼? 진짜 짱인데? 와. 따뜻해! 야, 이게 좀 편하네. 편할 것 같아, 진짜. 진짜 편하네. 좋겠다. 좋아요. 진짜 편해. 아. 나오니까 바로 춥다. 아, 진짜.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누나? 그러니까. 감기 걸린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지금 매번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PD들이 너무 콧방귀를 껴. 특히 당신이. 맞아. 내가 보기에는 그 카메라는 좀 우리 저 카메라 뺐을까? 피디님 한번 체험해 보세요. 뭐를? 아니 진짜 내가 따뜻하다고 말했던 게 진짠지. 이 낙엽 산다고 할 수도 있어. 산다고 할 수 있어. 작가님이. 아 좋겠다. 장가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 소리가 나? 저기 머리를 깨고. 아우 재밌다. 우와.
있을까 보다. 저새 이런 데 있으면. 그렇지. 야, 지금. 야, 야, 이 피디님 봐, 살라고. 자기가 올리는 거 봐, 살라고. 따뜻하죠? 응. 잠이 솔솔 오겠는데요? 잠이? 응. 반 졸린데 지금 눈이? 아, 지금 감은 거 같은데. 이거 이러나요 아저씨? 아니면 주무시면 죽어요. 아까 누나가 했던 낙엽은 어떻게 보면 임시 조치라고 볼 수 있잖아. 뭐 진정하게 진짜로 버티자 하면 땅을 파야지. 아 그럼 군부대에 우리가 비트 파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고. 아. 그러면 제 몸이 들어가서 지면보다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제 몸이 지면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해야 돼. 야! 야! 아웃! 생존이 아니야! 어. 야! 대단하십니다. 들어갈 수 있겠어? 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좀 이 정도 하면 오오 충분한데 이제 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 보온을 해야 되니까 지붕을 씌워야 된단 말이야. 불을 오래 뗄 수 있는 그런 화덕을 만들 거예요. 짜잔 맞아요. 이게 최고의 땔감이 됐어. 보셨죠? 안 붙어!